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주 중급 강좌 9번째 시간으로 방합과 삼합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기초 강좌 시간에 방합과 삼합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때 기초 강좌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방합이라든가 삼합이라든가 삼형살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런 것이 그 사주 분석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보면서 이 사주를 딱 보면 이런 그 삼합이라든가 그 밖에 삼형살이라든가 아니면 충과 합 이런 것들이 한눈에 딱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빠른 시간 안에 이 사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특징을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난 시간 예전에 공부를 했지만 이 방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이합이라고 했는데요. 이 방이라는 것은 그 방향을 나타내죠. 그래서 지금 이 동그랗고 빨간 것이 태양이고요. 그리고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래갖고 지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12개로 나눠 갖고 각자 그 계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할 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누듯이요. 지금 보면은 그 해자축이라는 것이 그 겨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인묘진이라는 것이 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오미는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 7월, 8월, 9월에 해당하는 것이 그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색깔로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 수라는 것은 물이 차갑잖아요. 그 물이 차갑기 때문에 그 추운 그 겨울을 나타내고 그 색으로는 검정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봄이라는 것이 이 목이라는 것이 그 싹이 트는 거, 그러니까 새싹, 나무, 싹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싹이 튼다는 것은 이제 그 봄이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모든 것의 그 시작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것이 색깔로는 파란색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계절로는 봄을 나타내고, 그리고 계절로는 봄을 나타내고, 그리고 방향으로는 그 동쪽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제 그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것처럼 이 계절이 시작하는 것도 그 봄에서 시작하고,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것이 방향으로는 동쪽을 나타냅니다. 이 화라는 것은요, 그 뜨거운 거, 이 불활자, 불화자를 나타내니까 이 뜨거운 여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방향으로는 남쪽을 나타냅니다. 해가 남쪽에 이렇게 떴을 때 가장 뜨겁죠. 그리고 해는 동쪽에서 이제 떠갖고 남쪽에 떴을 때, 그때는 이제 뭐 해가 중천에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낮한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 그때쯤이 가장 뜨겁습니다. 그리고 방향으로는 남쪽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서쪽으로 이렇게 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금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가을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곡식을 이제 추수할 때, 그때 이제 결실을 거둘 때, 뭐 이때를 나타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저녁 때 이제 그 퇴근할 때쯤, 그때쯤 해가 질 때쯤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서쪽으로 지니까요. 이게 서쪽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지나고 깜깜한 밤이 되면서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겠죠.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때가 이제 그 수국에 해당되는 그 해자축 수국에 해당이 되고, 이때가 되면 이제 달이 뜨겠죠. 해는 지고 달이 뜹니다. 이때를 이제 그 수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할때 만약에 사주에 인묘진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그 목기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오미 세 개가 있으면 이것을 화기운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신유술은 금기운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주 밑에 지지가 네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해자축 세 개가 딱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수기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자축이 있으면 이 축이라는 것은 토기운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자하하고 해만 수기운을 나타냈지만 이세 가지를 다 합쳐서 수기운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을 방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기운도 지금 임묘진인데 이 진이라는 것은 토기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토기운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토기운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계절마다의 환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으로 가는 사이에 이 환절기를 나타내는 진토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사이에 이 환절기를 나타내는 미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사이에 환절기를 나타내는 술토가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환절기를 나타내는 축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묘진 세 개가 이제 만약에 사주에 딱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진은 토기운이지만 이 임묘하고 같이 있으면 임묘진을 세 개를 한꺼번에 목기운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방합이라고 하고요. 그럼 삼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합도 방합과 마찬가지로 이 수기운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화기운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목기운, 금기운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이 삼합에서는 이 신자진이 수국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삼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계절의 기운, 이 계절의 기운이 있을 때 이것이 언제 그 싹을 트기 시작해갖고 언제 소멸이 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는 것이요, 그 동지가 있는 때고 겨울입니다. 가장 추울 때거든요. 그러면 이 겨울이라는 계절은 한창 추울 때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이 움트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그리고 이 겨울이라는 계절이 소멸을 한 때가 언제냐? 그걸 분석을 하는 건데 이 겨울이 물론 춥지만 가을에도 좀 쌀쌀한 기운은 있잖아요. 그리고 봄에도 쌀쌀한 기운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를 나타내는 이 수기운이 겨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을이나 봄에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나타내는 이 수기운이 그 음력 7월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하면서 점점 추워졌다가 이 11월에 가장 추웠다가 이것을 이제 어려운 그 한자로 왕했다가 그리고 음력 3월이 되면은 완전히 소멸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을 그 신자진 수국 삼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음력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음력 3월까지 수기운이 조금 있든 많이 있든 조금씩은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기운의 가장 극한 위치, 그러니까 그 여름에 해당이 되겠죠. 수국화하니까 화에 해당하는 이 4, 5, 미, 3개월은 이 수기운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기운을 빼놓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이 수기운이 많던 적던 모두 이 수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 신자진 3개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 3개를 모두 수기운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신자진 삼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호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라는 것이 여름의 그 더운 기운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면 이 여름이라는 계절이 움트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그리고 여름이라는 계절이 완전히 그 기운이 소멸된 때가 언제냐? 그것을 보는 것이 인오술 화국 삼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더울 때, 이때가 이제 그 여름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 봄이 돼도 좀 따뜻한 기운은 있거든요. 그리고 가을이 돼도 좀그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름이라는 이 기운이 처음 움트기 시작할 때를 음력 1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이제 음력
그 봄이 됐을 때, 음력 1월이 됐을 때, 이때 따뜻한 기운이 움트기 시작해서, 그 음력 5월이 되었을 때 가장 번성했다가, 왕성했다가, 이또 더운 기운이 점점 줄어들다가, 음력 9월이 되면 완전히 소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을 인오술 화국삼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더운 기운을 나타내는 이 화국이 화국의 가장 대칭점에 있는 이 해자축 수국, 그러니까 겨울을 나타내죠. 이 겨울에는 이 화의 기운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음력 1월부터 시작해갖고 다 음력 9월까지 많이 있든 적게 있든 화기운을 쬐끔씩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 화기운이 시작이 되고요. 오라는 것이 가장 왕성했다가 이 술이라는 것에서 소멸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사주 분석을 할때 인, 오, 술세 개가 나와 있으면 이세 개를 한꺼번에 화기운으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인오술 삼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유축 금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가을을 나타내잖아요. 가을. 그러면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그리고 가을이 가장 왕성했다가 점점 이 가을의 가을이라는 그 계절의 기운이 줄어들다가 완전히 없어진 때가 언제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사유축 금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그 음력 8월 이때 가장 왕성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음력 4월이 되면은요. 4월이 되면 이제 그 싹이 새싹이 이제 그 위로 올라와서 그 햇빛을 맞으면서 점점 자랐다가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음력 4월이. 그런데 이 꽃이 핀다는 것은요. 꽃이 핀다는 것은 그 꽃이 피는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8월이라는 것은 그 열매를 맺는 그 가을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을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꽃이 피는 음력 4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기운이 4월부터 점점 올라오다가 이 음력 8월 그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되면 가장 왕성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음력 8월에 그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봤을 때그 열매는 씨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열매를 이제 그 수확을 거뒀다가 그 열매 안에 있는 그 씨가 땅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남아 있다가 남아서 다음에 또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음력 1월이 되면 이제 그 밖으로 올라올 땅 싹을 피울 그런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싹이 피기 시작하는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1월을 봄의 시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축월이 됐을 때이 씨의 그 생명은 끝나고 완전히 열매로 바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을의 기운은 음력 4월에 시작이 됐다가 그 6월에 음력 8월에 가장 왕성했다가 이제 그 겨울 음력 12월이 되면 그 완전히 소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분석할 때 지지에 사유축 세 개가 있으면 이것을 금세 개의 전부를 금기운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사유축 금국 삼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묘미 목국을 한번 볼까요? 이 목이라는 것은 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봄이라는 계절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냐? 그리고 이 봄이 왔다가 이제 봄의 기운이 점점 사라지는데 이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는 언제냐? 이것을 봄의 기운이 처음 움텄다가 그 다음 왕성했다가 소멸하는 이세 가지를
해묘미 목국 삼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봄이라는 것이 가장 왕성할 때가 이제 음력 2월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 싹이 트잖아요. 그땅 속에 영양분을 받고 있던 씨가 이제 밖으로 싹을 딱 틔우는 그때를 이제 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봄이라는 이 계절에 그 싹이 틀 때, 그 싹이 트기 전에 그땅 속에서는 이제 그 씨가 만들어질 텐데요. 언제부터 이 싹이 틀려는 그런 기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느냐? 그때를 음력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을에 그 열매를 맺었던 그 열매가 그 안에 씨를 갖고 있는데 그 씨가 땅 속에 있다가 그 음력 10월이 되면 이제 그 밖으로 나올 준비를 서서히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땅 속에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가 이제 음력이 그 봄이 되면 밖으로 나와서 싹이 피고 이 가장 왕성한 봄의 기운을 자랑했다가 이것이 이제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가을이 되기 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가을이 되기 전에 이 봄의 기운은 완전히 소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묘미 세 가지를 목국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할 때 지지에 해묘미 세 개가 있으면 이 해묘미 세 개를 목기운으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삼합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합이나 방합이나 이 오행이 세 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오행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진이나 해자축이나 똑같이 수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인오술이나 사오미나 똑같이 화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해묘미나 인묘진이나 똑같이 목기운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사유축이나 신유술이나 똑같이 금기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가운데 자오묘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삼합도 그렇고 방합도 그렇고 가운데 자오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자가 들어가면 수기운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오가 들어가면 화기운이 돼요. 그리고 가운데 묘가 들어가면 목기운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유가 들어가면 금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신자진이나 해자축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합이든지 삼합이든지 그이 자를 갖고 있는 이세 신자진이나 해자축은 똑같은 수기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오술이나 사오미나 똑같은 화기운입니다. 그리고 해묘미나 인묘진이나 똑같은 목기운이에요. 이 묘라는 것만 하나만 갖고 양쪽에 뭐 똑같은 오행이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이 해묘미나 인묘진은 똑같이 목기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유축이나 신유술도 가운데 유라는 이 오행만 똑같고 나머지 사축, 신술은 모두 다르지만 사유축이나 신유술이나 똑같은 금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반합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신자진이나 해자축 세 개가 모두 나와 있으면 그냥 수국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진이 없고 신자만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해가 없고 자하고 축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반합이라 그래 갖고 그 삼합이나 방합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수기운을 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합이 만약에 100%라면 반합은 50%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묘미가 목국인데 해묘만 있는 거예요. 해묘만 있으면 이것도 어느 정도 목기운을 가지고 있다. 한50% 정도는 그 목기운이
목기운에 그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임묘진이 있는데, 임묘진 세 개만 있으면 당연히 목국이 형성이 되는데, 묘하고 진만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묘진만 있을 때에도 반합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도 한50% 정도는 목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반합이 형성이 될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신자진일 때 신자라든가 자진은 그 반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가 없고 신하고 진만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반합이 형성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해자축 수국에서 해자가 있다든가 자축이 있으면 그 수기운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자가 없단 말이에요. 자가 없고 해하고 축만 있어요. 이럴 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합이, 반합이 전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유술에서 신유나 유술이 있으면 반합이 형성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신하고 술만 있어요. 그럴 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반합의 작용을 딱 봤을 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진이 있어요. 여기 자만 들어가면 신자진 삼합이 되는데 자가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오묘유 가운데 들어가는 네 글자는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목국이라면 이 묘라는 오행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해묘미에서 묘가 빠졌거든요. 해하고 미만 있어요. 그리고 인하고 진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합도 될수 없고 그냥 육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운이나 세운에 그 오행이 들어오면 삼합이 형성된다. 오행이 들어오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부족한 자오묘유 네 가지가 들어오면 그 삼합이나 방합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배운 삼합과 방합을 통해서 한번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포인트 1이라고 했는데요. 그 반합인 사주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부족한 하나의 오행이 들어오면 삼합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삼합이나 방합뿐만 아니라 뭐 축술미 삼형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충과 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보면 사주를 딱 봤을 때이 사주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요. 무슨 충국이 있다든가 합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 세운과 대운에서 어떤 게 들어왔을 때 삼합이 된다든가 삼형살이 된다든가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캐치해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아, 지금 인하고 술이 있어요? 그러면 오년이 들어왔을 때 인호술 화국이 되겠죠. 이런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캐치해 내셔야 돼요. 그러면 오라는 게 49살서부터 58살까지 갑오대운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인하고 술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삼합이 형성되지 않지만, 49살서부터 58살까지는 대운에서 갑오년이 들어오니까 인호술 삼합으로 화국이 형성되는구나. 그러니까 49살서부터 58살까지는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구나. 이 점을 그 사주를 딱 보자마자 금방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육식갑자는 12년에 한 번씩, 12지지니까 12년에 한 번씩 똑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이제 갑오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올해도 인호술 화국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12년 후에 46살 병오년이 들어오면 이 1년 동안은 또 인호술 화국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내셔야지 이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일전에 상담을 하신 분인데, 34살 남성이시고, 아직 미혼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이제 많이 겪으신 분인데, 지금 몸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뭐, 그, 여자 문제라든가, 뭐, 연애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물운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까지 잘안 풀리셨어요. 안 풀리셨는데, 그러면 이분을 이렇게 딱 봤을 때요.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병수를 주거든요? 병수를 준대, 지금 사주 딱 보세요. 일단 그 금기운이 3개나 되잖아요. 그럼 제다신약이란 말이에요. 제다신약이고, 그리고 토기운이 3개인데 이것이 모두 식신상관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를 나타내는 이 병화가 너무 약하죠. 지금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이 목기운밖에 없어요. 목생화하면서 나를 도와주고 그 외에는 전부 내 기운을 빼는 그런 오행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주를 딱 봤을 때 이분의 힘이 너무 약하다, 신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신약한 상태에서는 제다 신약일 경우에 제가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이 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취할 수가 없으니까 제다 신약은 어떻다 그랬죠? 그 가난하게 산다고 했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고생하고 그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 재물을 취하려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나를 도와주는 화기운이나 목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특히 목기운보다는 화기운이 더그 효과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때에는 내가 이 재물을 취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주를 딱 보면서 아, 언제 화기운이 들어오나 이걸 정확 빨리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39살서부터 48살까지 계사 대운 때 밑에 지지에 화기운이 들어오고요. 49살서부터 78살까지 갑오 대운에 이 오라는 화기운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계사 대운보다는 이 갑오 대운에 오라는 화기운이 들어오면서 인오술 화국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화기운이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이 강해지면서 이 재물운을 취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사주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합이든 방합이든 뭐 삼형살이든 뭐든지 간에 이 대운이나 세운이 들어오면서 어떤 오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의 그 사주 이분이 지금까지 좀 어렵게 사셨거든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렵게 사셨는데 지금 이렇게 식신상관이 3개나 되잖아요. 이게 식신상관운이 강한 거거든요. 제가 일전에 육신이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식신상관운이 많으면 너무 많으면 어떻다고 했죠? 이게 귀신일 경우에는 인생이 좀 고달프다고 했죠. 왜냐하면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일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재는 이렇게 있는데 힘이 약해갖고 내가 그 일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 보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 많은 일을 하셨는데 결국 지금 내가 내 손에 들어온 그 돈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식 딴데 가서 이렇게 사주를 보면 사주가 나쁘다고 하는데 내 사주가 나쁜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 좀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또잘 보세요. 그 지금까지 들어왔던 걸 이렇게 보면 이 미년이 들어오면은요. 미년이 들어오면 축술미 삼형살이 되죠. 미년이라는 게 59살 을미 대운이에요. 그러니까 59살 을미 대운은 미년이 들어오면서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 여기서 또 보면은 인오술 화국뿐만 아니라 유년이 들어오면은요. 유년이 들어오면 신유술 금국이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방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69살서부터 78살까지 그 병신대운에 아 79살서부터 88살까지 정유대운에 신유술 금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또 12년에 한 번씩 또 금국 그 미년이 들어오니까 이 1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금국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금이 들어올 때에는요. 금이 들어올 때는
별로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금기운이 이렇게 세 개나 되는데 또 금기운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면 내 힘을 뺄 뿐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 힘이 약한데 계속 내 힘만 빼니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 포인트 1이 이제 그 방아압이 형성된다는 건데 포인트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계속 길어지는데 지금 똑같은 사주예요. 똑같은 사주인데 이 포인트 2는 뭐냐면은요. 삼합이 된 오행이 나에게 용신이 되면 좋고 기신이 되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용신이 되면 좋고 기신이 되면 나쁩니다. 이것은 삼합에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주 해석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사주가 상당히 모델로 삼합이나 방합이나 아니면은 삼형살에 대한 그 모델로 설명하기에는 아주 좋은 사주인데요. 이분의 대운을 한번 볼게요. 이분이 19살서부터 28살까지는 천간 지지가 전부 합이됩니다. 병신합수, 묘술합파 하면서 합이되거든요. 그런데 29살서부터 38살까지는 또 천간 지지가 다 충이 돼요. 병임충, 진술충 하면서 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19살서부터 28살까지는 이분이 비교적 괜찮았어요. 괜찮고 막 언론에도 나오고 타로 카드도 하고 그러셨는데 학교 같은데 대학 같은데 가서 강좌도 하시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나오고 막그 비교적 괜찮게 나갔는데 이 29살서부터 이제 지금 34살이니까 현재에 속한 대운이죠. 현재에 속한 대운이 병임충, 진술충으로 천간 지지가 다 깨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몸도 안 좋고, 뭐,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그 천간 지지가 다 충일 경우에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보실 때요, 29살 때 그러면은 이제 임진년이잖아요. 임진년이 천간 지지가 다 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보실 때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미년이 들어오면, 축술 및 삼형살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분이 35살, 내년에 을미년이란 말이에요. 을미년인데, 지금 10년 대운이 임진년으로 천간 지지가 다 충국이거든요. 그런데 35살 한해 동안에는 또 축술 및 삼형살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특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38살까지 이분은 아주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내년은 특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우여곡절이 사주의 이 대운에 있어서는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임진년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오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삼형살도 됐다가 인오술 화국도 됐다가 신유술 금국도 됐다가 이렇게 변하는데 이 다른 오행은요. 이 신유술 금국의 경우는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없죠. 금이 이렇게 많은데 또 강력한 금기운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교통사고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기운이 지금 세 개나 되거든요. 금이라는 게 금속을 나타내잖아요. 금속을 나타내는 게 이제 자동차가 금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뭐 삼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기운이 많은데 수기운이 또 삼합을 통해서 신자진 수국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익사사고.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뭐 해수욕장, 뭐 물놀이, 뭐 이런 그런 것은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미년이 들어오면 축술 및 삼형살이고, 그리고 신유술, 유년이 들어오면 신유술 금국이고, 그리고 오년이 들어오면 인오술 화국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오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요동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요, 제가 지금 게시판에 올려놓은, 게시판에 있는 그 사주 답변 동영상에 올려놓으신 분인데, 이분은 그렇더라도요, 병수일주 자체가 좀그 내면적으로 그 강한 분이고, 그리고 그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극복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3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삼합의 오행이 일간인 나와 비겁이 되면 배우자를 극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합이나 그 방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이제 일간인 나와 비겁이 되면 배우자를 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분이 이혼 예정인 43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상담을 해드린 분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막 10살, 12살 막이 정도로 띠동갑 막이 정도로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연예인이라든가 남자가 아주 능력이 좋은 그런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여자분은 젊었을 때그자 본인보다 그 10살이 넘는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하셨는데, 그 남자가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2명 낳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애를 낳는 바람에 뭐 이혼 같은 것을 생각을 못 하고 계속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참다가 결국은 이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분을 보면 그 대운만 봤을 때 인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술이라는 오행이 들어오면 인호술 화국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분 지지에는 그 대운만 봤을 때에는 술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84세까지 안 들어오니까 대운에선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호만 봤을 때에는 이건 반합이죠. 그러니까 인호라는 것도 어느 정도 화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신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자가 이제 반합이잖아요. 신자진 수국에서 진만 빠지고 이제 신자만 있으니까 이분도 이 신자라는 이두 오행이 비교적 수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34살서부터 43살 갑진 대운에 갑진이라는 대운이 들어오면서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호술 화국이 된다면 수국화하면서 재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분은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되면서 임수가 지금 그 수기운이잖아요. 그런데 삼합이 되면서 또 수기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간인 나와 비겁이 되는 거죠. 이 삼합이.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를 극합니다. 이것은 그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배우자를 극하냐면, 이분처럼 또 이렇게 수기운이 많잖아요. 수기운이 많은데 또 수기운이 삼합이 형성이 됐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좀 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금 이 전에 봤을 때 이분은 인호술 화국이 되더라도 지금 화기운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사주에서 이 화기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이분한테는 지금 용신이 될수 있다고요. 내 힘이 지금 너무 약하니까 내 힘을 좀 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재물운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기운이 4개나 돼요. 4개나 되는데 또 갑진 대운이 들어오면서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기운 자체가 기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남편 배우자를 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삼합이 된그 수기운이 나와 비겁이 되잖아요. 그럼 나 비겁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나의 자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비견 겁제가 많아서 자존심이 많은데,
더 강력한 자존심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고집이 강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 고집이 강해지면, 그 배우자와 타협의 여지가 없죠. 자기 고집만 부리니까, 내 고집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그 배우자와의 그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 비견, 그 삼합이 되면서, 삼합이나 방합이 되면서, 비견 겁재운이 될 때에는, 배우자와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혼을 할때그 언제부터 사이가 나빠졌나 이걸 봤을 때에는 이렇게 그 삼합이나 방합을 통해서 비견 겁재의 운이 될 때, 그때 이혼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주를 분석을 하실 때요. 하실 때 만약에 이렇게 이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궁합 좀 봐달라 그러는데 남자나 여자가 그비 삼합이 되면서 비견 겁재로 이제 되는데 그 대운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결혼 적령기인 지금 해당이 된다. 그러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갖고 그 이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 10대 때 지나갔다든가 아니면 나이 들어서 늦게 뭐 60대라든가 뭐 그때 들어오면 몰라도 한창 결혼해서 살 나이에 그럴 때 이렇게 삼합이나 방합이 돼서 비견 겁재운이 들어오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43살인데 43살이면 갑진대운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면 갑진대운을 한번 보자고요. 갑진대운이 이때인데요. 여기 이제 세운이 쫙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갑진대운의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37살 무자년 같은 경우에는 좌우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 배우자 궁이 깨지니까 이때는 특히 또안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5세 병술년 같은 경우도 위에서 병임충으로 깨지잖아요. 깨지니까 이렇게 충국이 발생하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41살 임진년 같은 경우 지금 숙이운이 너무 많아서 이 나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천간도 수기운이고, 지지는, 그, 신자진 수국이 되면서 강력한 수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0년 대운도, 그, 삼합이 되면서 수기운이 들어오는데, 이, 41살 그한해 동안은 또 수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올해 들어서 처음 이 남자랑 헤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최소한 막 3년, 4년, 5년 전부터 아, 이 남자랑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에는요. 그 삼합이든 방합이든 빨리 찾아내셔야 합니다. 빨리 찾아내셔 갖고 이걸 빨리 대입해서 분석을 해야지 그 손님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빨리빨리 안 돌아가면 그 혼자서 헤매고 있으면 그 손님이 그돈 주기가 아깝겠죠.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사주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 33세 을유대운. 33세 을유대운에 그 유가 딱 들어오면서 사유축 금국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 여자분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기운이 세 개나 돼요. 세 개나 여기 신금 있고 경금 있고 신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년이 되면서 사유축 금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견 그 삼합이 형성이 되면서 삼합이나 방합이 형성이 되면서 나하고 똑같은 비견 겁재운이 들어오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것이요,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용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하고 이제 그 남편하고 여자 입장에서 남편하고 사이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주를 봤더니 이제 삼합이 형성이 되면서 비견 겁재운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 내년엔 남편한테 더 잘해줘야겠구나. 왜냐하면 괜히 내 고집 피우다가 그 남편하고 사이가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내 자존심, 내년 한해 동안은 좀 꺾고 그 남편한테 헌신을 해야겠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이 사주 명리학에 그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처럼 이렇게 금국이 형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삼합이 형성이 되면서 비견 겁재인데 이게 금국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금기운이 많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수기운으로 된다 그러면 익사사고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된다 그러면 그 화재사고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재라든가 화상 뭐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삼합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합이 형성이 되면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나에게 내가 감당하기에 좀 힘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과다라고 할수 있죠. 오행의 과다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을 우리가 그 생각할 수가 있죠. 금기운으로 들어오면 교통사고, 수기운으로 들어오면 익사사고. 꼭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뭐 물놀이 갔을 때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물놀이는 안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은 그 운전 같은 거할때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들어오면 아, 화재 같은 거, 무슨 화상을 입는다든가 뭐 그런 것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그 삼합과 방합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방합이나 삼합뿐만 아니라 뭐 삼형살이든 아니면 충과합이든 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어떤 운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빨리빨리 이 변화되는 운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신묘년이니까요. 그 충국이 발생하는 것은 묘유충이잖아요. 그럼 유년을 찾아야죠. 아, 33세 을유년. 이때는 묘유충이 형성이 되고 사유축 금국도 형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금기운이 이렇게 많은데 또 금기운이 들어오니까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그 지지는 또 묘유충으로 깨지니까 배우자의 관계는 진짜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세운에서도 12년에 한 번씩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서 이렇게 그 합이든지 그 충이든지 아니면 삼형살이든지 삼합이든지 방합이든지 이런 것이 대운이나 세운에 들어올 때 어떻게 변화되고 이것이 용신이 되느냐 기신이 되느냐, 그래서 이 사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것이 그 훌륭한 그 분석을 해내는 그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삼합과 방합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